영불스란 어떤 의미인가요? 다섯 글자로 표현해주세요. 존재의 이유. 사랑해 누나. 사랑해 누나. 계속 던지시라고. 어? 최고의 사랑. 영원한 여주. 완전한 사랑. 최고의 선물. 완벽한 짝꿍. 사랑의 연합. 어? 뭐예요? 평생 동반자. 평생 갈 인연. 같이 걸어가. 약속 지켜요. 네. 오케이. 자, 오늘 날짜로 사인을 아까 하고 왔습니다. 아이열 5번. 쥐열 6번. 궁금한 거. 오늘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 여권 사진. 진짜 여권 사진이야, 혹시가? 거기 영화의 여권사진 진짜 여권사진인가? 사진은 사진이 다른 건가? 아 다른 사진이다. 맞다. 제 여권사진은 그 즉석사진기에서 찍었어요. 급하게 네,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바지가 많이 컸어요.
뱃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뱃살이 많이 빠져서. 아, 있는데, 있긴 있는데, 뱃살이 많이 빠지니까. 그리고 오늘 이 바지도 제 허리띠를 갖고 왔는데, 집에 있는 걸 이제 들고 와서 촬영을 했는데, 한 칸이 좀 약간 애매해져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준 허리띠 찼어요. 사실, 데모 만들 때, 제가 필 받는 대로 막 부른 얘긴데, 저는, and I will go 라고 해요. I'll go. 갈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하긴 해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 계속 왜 end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and I can do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한 번씩 할 수 있다 이거지. 네? 또? 아니, 그것도 거기서 뭘 이렇게 과하게 뭘 하라고 하시길래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했더니 아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저녁 메뉴 글쎄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보쌈 먹었어요. 보쌈. 저는 세 점 먹고 아버지가 먹고 드시고 오늘 뭐 오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전원만의 나의 숨. 아 가사 까먹었다.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입술 한번 내밀어 주세요. 에? 입술. 요즘 꽂힌 장르? 네, 장르 노래. 영타. 요즘 꽂힌 노래. 마스터 1. 이름은 모르고 잘 안 보여. 이렇게 자세히 찾는지. 네. 어렵죠? 촬영 안 하고 봐야 얼굴 보여. 쉬운 분들은 쉬울 거예요. 또! 토마토 먹어도 안 예뻤잖아요. 뭐라고요? 토마토 먹어서 잘생겼는데 먹어도 토마토? 안 예뻐져. 네. 우린 안 예뻐져요, 먹어도. 토마토 먹어서 잘생겨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먹어도 안 예뻐지는데 아. 어딘가가 꼭 무조건 예뻐졌을 거예요. 지금 눈은 안 보이지만 어디가 분명히 예뻐졌을 거예요. 여쭤봐 저쪽 왼쪽 자신방이라든가 어디가 분명히 무조건 예뻐졌어. 마음이 예뻐졌어. 다 무조건 어딘가 많은 쏠리네 자꾸 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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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쏠리네. 자 이렇게 뜨면 돼요? 네. 오케이 그럼 찐이야 엔딩 때도 찐아이 사랑할 거야 네네네네네 따라라라 찡!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할게요. 얘기 많이 했어. 모르세요! 자, 또 봐요!